K2전차 980대를 수출하고 또 K9 자주포 648문 그리고 FA50 경공격기 48대를 수출하는 것으로 폴란드와 계약이 체결됐죠. 그리고 여기에 탄약 그리고 탄약을 운반하는 장갑차 이런까지 합치면은 40조 원이 넘습니다. 40조? 역대 최대 규모죠. 우와. 순이익이 얼마나 돼요? 순이익은? 이거 뺀 이거. 원가 빼고. 아, 이거는 영업 비밀입니다. 아, 영업 비밀. 아, 깜짝이네. 와.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지난 1월에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2 아랍에미레이트와 단일 유도무기 수출로는 최대 규모 4조 원을 지키게 했습니다. 우와. 그리고 지금 계약이나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게 FA50, 인도네시아, 태국 등과 지금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야. 왜 그런 거야? 요즘에 우리나라 뭐 무기 세일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악행세일? 한 곳에 손님이 미쳤어요. 무기 세일. 지금 2022년 현재 시점만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 전체적인 이제 트렌드를 볼 필요가 있죠. 그래프를 보시면 2021년도 방산 수출액이 72.5억 달러입니다. 와, 쭉 올라가네.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네. 그리고 2022년에는 계약 기준으로 봤을 때 한 해에 150억 달러치의 무기 수출이 예상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와. 아니, 근데 옛날에도 뉴스 보고 그러면 그랬다가 뭔가 무산돼. 그래가지고. 우리 연예인들 행사도 그렇고요. 이게 입금이 돼야. 맞아요. 대통령이 들어와야 이게 행사하다. 맞아요. 네. 되는 건가, 막 되는 건가 같습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민상 씨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폴란드 수출은 조금 특이합니다. 이제 한 번에 기본 계약이 있고 여러 차례 이제 실행 계약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계약은 아무래도 구속력이 약한 상태고요. 실행 계약은 완전한 구속력을 갖춘 정식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20조 원이라고 알려진 것은 기본 계약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제 지금 기본 계약 속에서 실행 계약이 1차, 2차, 3차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월 27일 날 K2전차, 그다음에 K9 자주포 실행 계약이 진행됐습니다. 성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9월 16일 날 FA50 경공격기에 대해서 30억 달러, 약 4조 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야기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방산 수출이면은 국가 간에 왠지 버릴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수출하는 방법이나 선택하는 과정 이런 게 전부 좀 뭔가 특이할 것 같거든요. 네. 이게 무기 수출은 다른 특징이 한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나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나 모두 정부 간 거래입니다. 그래서 방산 기업이 무기 체계를 생산해서 수출하는 거는 기업체가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반드시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에 따라서 일부는 공개하기도 하고 일부는 완전히 비공개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안보 측면에서 무기를 수입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군사 작전이나 이런 거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완전한 비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진입 장벽이 엄청 높습니다. 진입 장벽이.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 3대 방산 수출 국가가 미국, 러시아, 프랑스입니다. 이 세 개 국가가 세계 무기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주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소수의 국가들이 거의 독과점 형태로 대부분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형태가 이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쌤 말씀 들으면서 계속 궁금했던 게요. 폴란드가 40조 원이라는 큰 규모로 우리나라를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장점을 가졌길래 우리나라를 선택을 한 걸까요? 맞아. 예, 맞습니다. 사실은 뭐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만하죠. 큰 틀에서 먼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유럽이 냉전 이후에 국방 예산을 급격히 감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그 시스템을 거의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계속 북한하고 대치돼 있으니까 북한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냉전 시대에 쓰던 그런 재래식 무기도 계속 운용하면서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어떠냐면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면은 실제로 실전과 같은 훈련 과정에 투입해서 검증이 됐다. 그런 신뢰가 이미 글로벌 방산업계에 형성되어 있는 거죠. 오. 아, 유일한 분단 국가니까 또 이게. 그렇습니다. 아, 아. 그 이 현실이 사실은 K-국방, 뭐 K-방산에 지금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다라는 게 되게 아이러니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이러니고 좀 역설적인 면도 있죠. 그 외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강점은 공급의 적시성. 다시 말해서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양을 바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오. 그런 현재 정도의 폴란드가 원하는 정도의 대규모 물량을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무기 체계를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 라인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산 라인이라는 것은 수백 개, 수천 개 업체가 수천 개, 수만 개 부품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립하고 할 수 있는 협업 시스템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냉전 이후에 유럽은 이게 평화기간에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거의 와해돼버렸습니다. 예를 들면은 폴란드가 독일의 레오파드2 전차 50대를 주문했다고 한번 가정해보겠습니다. 네. 얼마 걸릴 것 같습니까?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50대니까 지금 뭐 안 만들지 않아? 몇 년 걸릴 거야? 아니 50대면 1년에 나와야죠. 뭐 2년, 아무리 2년이요? 5년, 50대라고 한 달에 4대는 네. 만들어야죠. 50대인데? 한 5년 걸리겠나? 5년 금방 될 것 같죠? 5년 이상 걸린다고 나와요. 야 역시, 역시. 폴란드의 안보 상황이 그걸 기다려줄 수가 없는 거죠. 5년이면 또 다시 해야 되는 수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폴란드와 180대를 공급하기로 K2 전차 180대를 네. 공급하기로 했는데 얼마 만에 공급하기로 계약했는지 아십니까? 3년입니다. 3년. 3년. 또 50대를 5년에 걸린다 그랬는데 180대를 3년이면 대체 몇 배 빠른 겁니다. 와. 배달권으로 시켰나 되게 빨리 오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미 1000대 이상의 전차나 자주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성능을 향상시키면서 생산 중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폴란드가 필요한 것은 뭐 1년 이내라도 먼저 생산 중인 거 전환해서 주고 계속 생산하는 거죠. 네, 이런 나라가 사실은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죠. 또 다른 장점, 세 번째 장점은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아, 가성비 너무 중요하죠. 이게 도표를 한번 볼까요? 네. 이제 K2 전차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레오파드 2.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거의 레오파드 전차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한번 보십시오. 두 배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성비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 배경은 이게 우리는 이미 굉장히 큰 규모의 무기 체계를 운영하고 또 생산하면서 규모의 경제가 이미 이루어진 거죠. 그렇지. 네. 사실은 아무리 뭐 가격이 싸다고 이게 러시아와 전쟁을 앞둔 나라에서 그것을 그렇지. 단순히 가성비만으로 사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K 무기 체계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 비교해서도 절대로 뒤지지 않는 최고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선택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폴란드가 이렇게까지 많은 무기를 대량 구매한 것도 이런 국제 정세와 무관하지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폴란드의 어떤 지정학적 전략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사실은 러시아와 거의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뭐 벨라루스도 있고 우크라이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끼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폴란드 북쪽에 칼리닌그라드가 있습니다. 아, 역외 영토라고 부르는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역외 영토입니다. 그것이 폴란드와 접해 있습니다. 거기에 소련군도 진주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동쪽에 벨라루스는 이미 러시아의 영향권 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폴란드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러시아와 대립관계에 있었는데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은 다음 전쟁 상대는 누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사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정말 전쟁 초기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이 폴란드로 다 많이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이제 다 받아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러시아가 너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위협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폴란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긴박한 입장이 취해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을 좀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조금 차이점은 폴란드는 나토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침공을 받았을 경우에는 유럽 국가들이 같이 거기에 대응하기 때문에 조금은 우크라이나 입장이 조금은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크라이나 다음에는 자기라는 생각이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최대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난민도 290만 명을 수용했고 그다음에 지금 전차 한 200대, 자주포 70여 문, 그다음에 엄청난 탄약과 물자 이런 것들을 지금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방 국가의 병창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폴란드가. 예, 금액만 따져도 뭐 거의 17억 달러 상당의 군사 장비와 무기를 지원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폴란드 입장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나니까 당장 무기가 부족해진 거죠. 그것을 채워야 되는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무기 체계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